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석입니다. 자, 오늘은 추석을 기념해서 이 풍성풍선 송편 교환소에서 이번에 흰떡토끼 달토끼맛 쿠키를 아무것도 안하고 얻을 수 있음과 동시에, 아 근데 잠깐, 이 흰떡토끼 달토끼맛 쿠키를 아무것도 안하고 얻을 수 있는 영상은 여기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시 한번, 이 흰떡토끼 달토끼맛 쿠키를 아무것도 안하고 얻을 수 있음과 동시에 바로바로 밸런스 패치를 통해서 이 흰떡토끼 달토끼맛 쿠키가 도발시 공격력 감소 디버프 발동이나 능력이 새롭게 생겨버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흰떡토끼 달토끼맛 쿠키가 얼마나 어떻게 상향을 먹었는지 저와 함께 바로 보시죠. 자, 그럼 대전 모드에서 이 흰떡토끼 달토끼맛 쿠키 넣고 대전을 해보도록 할 건데, 대전하기 전에 이 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딸기맛 쿠키랑 해적맛 쿠키 같은 경우 저는 항상 넣는 어그로 플러스 광역 지상 딜러기 때문에 얘네 둘은 항상 넣는데, 하, 와일드 딸기맛 쿠키 절대 안 나와 진짜. 여기 와일드 딸기맛 쿠키 대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스크림 터렛, 얘 같은 경우는 저는 대전 모드에서 공중전이 카운터로 항상 쓰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저는 항상 얘를 넣고요. 그러면서 이 동마법, 이 동마법도 이 스플래시 마법 같은 경우는 하나 있으면 좋아요. 이것도 좀 지진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가뜩이나 이번에 이 동마법 하얀 먹었거든요. 이거 지진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지진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서 이제 이 달빛스타 쿠키, 공중 광역 딜러는 한 개 정도 넣긴 넣어야 돼요, 전략적으로. 그러면서 이 달토끼맛 쿠키를 서포트해줄 두 마리 점화나 원거리 딜러를 넣고요. 여기 뭐 닌자맛 쿠키 넣어도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이 달토끼맛 쿠키의 광역 어그로를 좀 더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넣어봤고요. 그럼 바로 대전하기 갑시다. 누구를 만날지. 자, 김연동님 반갑습니다. 바로 소환할까? 소환 좋았어. 일단 시작 좋아. 바람구수 소환해주고 공격력 감소 좋았어. 도발 팬케이크라. 안돼 안돼, 일단 건물 하나 소환해주고. 그렇지. 그러면서 일단 마나 아껴. 아, 팬케이크 내 전략이잖아 저거. 원거리 딜러. 자, 위에도 달토끼 좋았어. 다시 한번. 와, 얘는 때리질 못하네. 바람구수 가만히 있냐. 근데 아까부터 이제 때리네. 뭐야, 바람공수 도발 걸린 건가요? 약간 살짝 그런 듯. 이러면서 시나몬 막 쿠키. 와, 팬케이크 막 쿠키 막 이렇게 소환하는 것 봐, 무서워. 와, 달토끼 막 쿠키 죽질 않아, 죽지를 않아 달토끼 막 쿠키. 물론 지금 이 사람이 팬케이크 막 쿠키 지금 이쪽에다 막 계속 보내는 것도 있지만, 와, 원숭이까지. 하지만 안 되죠 연덕님, 안 돼요 그 전략. 우리 달토끼 막 쿠키 이렇게 살아있잖아. 안 죽잖아, 이 달토끼만 쿠키 만화 7짜리가. 어떻게 나를 이기려고 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이겼죠? 이게 솔직히 더 빨리 미는 건데, 중간에 바람구수 쿠키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 너도 도발 걸렸니, 궁수야?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이겨버립니다. 너무 쉽게 이겨가지고 좀 아쉽죠? 그래서 한 판 더 해보도록 할게요. 상자 열어주고. 뭐가 나올까요? 어, 좋아요. 우와, 찰나가 뽑기권. 좋았어. 한 번 더 갑시다. 이거 은근 좋은데? 약간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써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옛날에 진짜 똥쿠키였거든요 얘가? 이제는 약간 최소, 중간 아니면은 좋은 쿠키 등급으로 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람구수 쿠키 소환하고 해적으로 어그로 끌고. 와, 와일드 딸기 막 쿠키 바로 나왔죠? 와, 잡아주고 공중 카운터 가자. 펑펑펑펑 털에 가주시고 위에다가 뽑아야지. 와, 바다용 잡아 잡아 잡아. 자, 어그로 끌어! 바람구수 붙여주고, 그러면서 딸기맛 쿠키로 광역 지상 딜! 와, 시나몬맛 쿠키 붙이고 도발! 띵띵띵! 다 죽었어, 오마이갓. 해적화 카운터 좋아, 가주시고. 그렇지, 딸기 가고. 다시 한번 뽑아볼까요 이번에? 가자, 광역 어그로! 하면서 여기 스플래시 데미지 놓아야지. 띵띵띵띵띵 하면서 동마법 뺨! 어허, 그래 뒤를 공격한다 이거지? 좋아, 그러면서 오호, 여기 여우막 쿠키 붉은 여우 나와주시네. 바로 붙여버리고 레전드 무서운데. 바람구수 쿠키 붙여주시고. 좋아, 해적 어그로 끌었으니까 위에다가 가자 달토끼. 아니야, 가면 안돼 밑에 가야돼. 여기 이미 달빛스 쿠키 나왔죠? 카운터 쳐주시고 팬케이크만 쿠키 나오고.
좋아. 어그로 끌어! 달토끼 가라! 달토끼! 띵띵띵띵띵 공격력 감소. 좋아. 마법 써주시고 다시 한번 달토끼 나와주시고 그렇지. 도발해주시고 건물 끌어주시고 어그로. 좋았어. 내가 이길 거야. 그렇지. 해적 위에다 해적 어그로 또 한번 끌고. 그렇지. 내가 끌 거야. 내가 이겨. 좋아. 달빛 나와주시고. 안 돼. 딸기 나오면 안 되고. 공마법 뺨 한 다음에 그리고 터렛 가라 가라 가라. 해적 또 가고 신한마 쿠키 나와주시고 내가 이길 거야. 가라! 달떡 도끼만 쿠키! 동마법 뺨! 터트려. 다 죽어 다 죽어. 어그로 끌어 어그로. 그렇지. 와우! 다 이겼어! 와 겨우 이겼다. 도발의 힘이다 이게. 이게 도발의 힘이야. 이게 도발의 힘이여. 이것이 도발의 힘이지. 도발! 띵띵! 다시 한번 도발. 그렇지. 잡아주시고 좋아. 공주 뽑아주시고. 어, 위에다 뽑았다 이거지? 그래 알았어. 잡아주시고 하자 도발! 좋아. 인준이 아빠님도 너무나도 쉽게 이겨버립니다. 역시 이거 달떡 토끼맛 쿠키 쓰는 맛이 있구만. 근데 이게 마나가 7이라서 진짜 약간 좀 전략적으로 잘 쓰셔야 돼요. 이거를 뽑으면은 마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약간 좀 마나가 적게 드는 적어도 3코스트 이하의 원거리 딜러를 꼭 옆에다 붙여줘야만 어느정도 활약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좀 잘 붙여야 돼. 이 원거리 딜러, 이 원거리 딜러가 공중유닛한테 순삭당하면은 말짱 꽝입니다. 진짜 잘 써야 돼요. 잘 이 달떡 토끼맛 쿠키 대전 모드에서 전략적으로 써가지고 이기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까지 뿅.